샬롬,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변호사 안울동입니다. 자, 오늘 밖에 중부지방에 비가 무지하게 오는데 장마철이잖아요. 장마철이라고 밖에서 운동 못한다고 핑계대면 절대 몸을 만들 수 없겠죠. 자, 요즘에 보니까 여자들의 DT에서 최고는 뭐죠? 엉짱, 엉덩이가 업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계단에서 걸어올라다 보니까 엉덩이에 힘을 줄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보여줄 건데 우리 상대쌤 이쪽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거기서 찍자. 자, 계단에 상사한테 욕먹고 나서 울고 있으면 뭐합니까? 운다고 남는 게 없어요. 그럴 땐 계단으로 가셔서 울분을 통한 운동을 하십시오. 그래서 엉덩이 운동을 할 건데 한쪽 시작할 겁니다. 첫 번째 이쪽, 오른쪽을 할 때는 자 이렇게 하죠. 점프하고 엉덩이 힘주고 탁. 그렇죠. 몇 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냐면 10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만 하면 엉덩이 한 부분만 되겠죠. 자, 두 번째는 이쪽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몇 개? 10개. 자 여기서 끝이냐? 아닙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하는 겁니다.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반대 발전도 보여드릴게요. 자 왼쪽은 처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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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어떻게? 자 여기서 발을 이렇게 튼 다음에 이렇게 예 지금 제가 10개씩 하고 있는데요 엉덩이가 등 쪽에 붙는 느낌이에요. 아셨죠? 이렇게 30개씩 오른발 왼발 60개를 하루에 4세트 마시면 여러분의 엉덩이는 업.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변호사 안울동이었습니다.